11일 MBC TV 첫 방송 유리 실제 맛집 방문했다. 선혜윤 PD 남편 신동엽 맛집 리스트 반영 대장금이 보고 있다. 제작 발표회 MBC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는 MBC TV 예능 드라마가 대장금이 보고 있다 로 돌아온다. 예능 드라마 보금함의 선혜윤 PD와 박은정 최우주 작가가 다시 뭉쳐만 드는 대장금이 보고 있다 는 먹기 위해 사는 3남매 먹방 드라마다. 먹방뿐만 아니라 로맨스도 펼쳐질 예정이다. 대장금 후예인 3남매의 장남 한산에는 배우 신동욱 36이 연기한다. 한산에는 대장금으로부터 절대 미각을 물려받아 음식 맛을 보는 순간 맛을 모두 파악하고 그 진만의 특급 비법까지 알아낸다. 신동욱 MBC 제공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작 발표 회에서 신동욱은 소울메이트 이후 12년 만에 예능 드라마를 하게 됐다. 예능 드라마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며 이 작품 대본에서 비싼 음식만이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고 말했다. 그는 이어 최근 혼밥 혼자 밥 먹기 이 외로워서 먹방 먹는 방송이 늘어난다고 들었다.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의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. 맛있게 먹는 비결에 대해서는 죽기 직전까지 굶고 먹는다.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가서 체중 재보면 일이 늘어있다. 맛있게 진정성 있게 먹으려면 공복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 과한 표정과 리액션은 뺐다 고 강조했다. 피소 질환인 CRPS,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신동욱은 많이 좋아졌다. 지금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라며 액션도 찍을 수 있다 고 말했다. 한산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자 전직 투포한 선 수인 복숭아는 가수 겸 배우 권율이 29가 연기한다. 복숭아는 사수 한산해를 따라 맛있는 음식에 눈을 뜨게 되고 그의 매력에 빠져버린다. 유리는 제작진이 맛집을 찾아서 실제로 가서 찍는다. 처음 먹었을 때 음식 첫 한 숟갈이 정말 맛있었다 며 그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다 고 말했다. 권율이 MBC 제공 3남매의 둘째 한진미는 이 여름 셋째 한정식은 김현준이 맡았다. 이 밖에도 B2B 이민혁, 정이랑, 김기리 등이 출연한다. 선혜윤 PD는 매회 3가지 음식이 나온다 며 사내와 승하는 직장 영업하는 실존 맛집을 찾아다닌다. 진미와 민혁은 편의점 음식을 저희 팀에서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조합해서 보여주고 정식이는 집에서 요리한다 고 설명했다. 선혜윤 PD는 미식가로 소문난 남편 신동엽의 단골 식당이나 맛집이 많이 나올 예정이다 고 말했다. 그는 저는 결혼 전에 미식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미식가인 남편을 만나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. 이런 과정이 복숭아를 통해 많이 나올 것 같다 며 남편의 맛집 리스트 중 방송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방송에 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다. 이어 남편이 빅포레스트를 하고 있는데 장르와 방송일이 달라서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며 남편의 방송 출연과 겹치지 않으면 카메오로 불러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고 웃었다. 오는 11일 밤 11시 10분 첫 방송 점 선혜윤 PD MBC 제공 MBC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. 제작 발표회 현 장 https://youtube.com/p3xxfvil4z0단은 대괄호 dyle@yena.co.kr 2018년 10월 8일 15시 31분 송고.